세계인들이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을 가리켜 특별히 18세기, 19세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 영국은 밤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찬란한 태양 아래서 번성하고 부흥할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는 영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17세기까지는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항해하는 어떤 배든지 무차별적으로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강탈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그 민족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국방력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될 때 그 기초석을 놓았던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경제성장은 18세기 들어서 19세기까지 영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안정이 되었고 실업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의 나라 아니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경제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대단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이 있기까지는 연약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1819년 5월 24일 날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 이 여인은 18세 때에 영국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는 두메 산골에서 한 가정교사의 집에서 그런 자라나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영국을 통치했던 왕은 윌리엄 4세였습니다. 윌리엄 4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던 이 윌리엄 4세에게는 친척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인 이 빅토리아 이 여자를 여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1837년 6월 20일 윌리엄 4세가 타계했습니다. 이날 밤에 영국 왕실에서는 윌리엄 4세 다음으로 누구를 왕위 계승을 할 사람이 누구를 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들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이 소녀를 윌리엄 4세 후계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18세 된 소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두메 산골에서 자란 이 빅토리아 이 소녀는 영국의 지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학에 대해서 한 번도 한 권의 서적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도 전혀 모릅니다. 경제학은 더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녀를 여왕으로 지정했을 때에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이 빅토리아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여왕 자리에 올랐을 때에 이 영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소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한 눈으로
빅토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였습니다. 그들의 편견은 산산조각 다 깨져버렸습니다. 역대의 영국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도를 점령했고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이 빅토리아 여왕을 황제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국은 홍콩까지 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에 이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방력이 세계 제1의 국방력을 자랑했고 정치를 민주주의 사회로 만드는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이 기초석을 놓았던 빅토리아 무명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소녀가 자신이 영국 여왕으로 이제 지명이 됐다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18세 된 이 소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영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 여왕으로 재위하면서 늘 그가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 성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 머리에 있는 이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성경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정쟁을 하고 의견 충돌이 날 때 전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국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상자를 여야 앞에 가운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치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한 권의 책을 끄집어냈는데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두고 말씀을 가운데 두고 대화를 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열렸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과 면담을 하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이 국가를 어떻게 해서 여왕께서는 이렇게 가장 막강한 그런 경제력, 군사력,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된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이 앉아있는 소파 옆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을 들었습니다. 그 책은 책갈피가 너덜너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정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품에 안은 것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 표지가 시커먼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책장마다 너덜너덜한 얼마나 많이 책을 넘겼는지 근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 곳은 서재나 식탁이나 침대이나 마차 안에도 회의 탁자 위도 항상 성경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성경책은 항상 비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까지, 오늘의 영국에 있기까지 이 한 여인의 연약한 여인, 무명의 여인, 버림받았던 여인, 상처 투성이의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이 빅토리아 소녀가 여왕이 되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여왕께서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으신데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하는 말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앙심이 그렇게 깊으신 분이 어떻게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밤이 와서 잠자리 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이 나를 상처주고 나를 비웃으며 나를 멸시하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요 사이에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질환 가운데 우울증 증세가 가장 심각하게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이 정신분열, 다시 말해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러한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때때로는 나 자신에 대한 좌괴감, 자멸감, 그리고 자포자기, 열등의식, 이러한 것들이 증폭되면 우울증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위대하게 서셨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혀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친척까지도 하나님이 같은 가족인데도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서실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각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서셨다?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란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난 배운 것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 감정적으로 제 생각으로 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부르셨나요? 똑똑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불렀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는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불렀고 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 불렀고 그리고 문벌, 세상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결심을 했지만 또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하고 강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은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난 가진 것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은 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는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무시해버렸던 사람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형제들까지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각 시대에 위대하게 서셨던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청년 요셉, 청소년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고 곡식단은 땅에 있는데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자신이 꿈을 하나님 주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격려하거나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급기야는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 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까지 것이 무슨 그런 꿈을 꿨다 해서 네가 지금 높아진다는 것이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네가 앞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냐, 무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은 형제지간에도 앞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너까지 것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가정의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무시당하고 난 후에 이번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채색 옷까지 쥐어 입혀주었던 아버지 야곱에게 꿈자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성경은 꾸짖었다 이 말씀은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너 어미와 너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함축적인 이 내용 속에 무엇이냐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심하게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꿈을 가졌던 이 요셉은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란 꿈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웠던 다윗,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조상으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버리시고 15살 난 양치는 목동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종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보내셨습니다. 이 이새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다음과 같은 전간을 하게 됩니다. 아들들을 전부 다 집으로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 다윗에게는 여덟 형제가 있습니다. 다윗까지 포함해서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다윗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 집을 찾아갈 때 내가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품고 계셨습니다. 사무엘 종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준수했고 비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종은 더 이상 아들이 없을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아직 없느냐?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비로소 물었을 때 이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직 말재가 막내가 있는데 덜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가 다윗을 제외시켰을까요? 사무엘 종이 묻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새, 이 아버지가 보는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제외한 아들들은 앞으로 대단하게 크게 될 인물들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제외시킨 것은 다윗은 아버지가 무시했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이 시편에 보게 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모님에게 받았던 버림받은 상처. 그 상처가 어떤 것입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철저히 버렸다는 의미는 자식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앞으로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형제들에게 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상처받습니다. 친척들한테까지 상처받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또 노래 시를 지어서 이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처의 노래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 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친척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이 객이란 말은 나그네 취급당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전혀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친척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그를 멀리해버렸던 이 다윗이 모든 사람한테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넘어져도 나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영원히 내 인생에 실패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미래는 여러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요.
당신은 버림받아도 슬퍼하지 말아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은 상처받아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시잖아요. 울지 말아요. 당신을 위해 더 아픈 가슴을 도려내며 울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책하지 말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는 더 귀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당신은 뒤돌아보지 말아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지혜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미련하고 약해도, 천하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 없어도, 진정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